바루스 브랜드로 대응할 생각으로 뱀픽을 짜왔네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너가 일단은 몽둥이 들고 들어가죠. 체력이 지금 네. 이게 브랜드가 좀 노플이거든요. 체력 기절도 없으면 리엔지 방식으로 아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드네. 일단 전멸도 없었고 그냥 앞에서 벌리니까 와 올라가 꽂고 자 리엔즈 묶어놓고 맞죠? 여기 비스타가 노출 에이밍 그쵸 에이밍이죠 예. 문 선수가 잘한 에이밍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점을 쓰면서 예. 입장에서 강가에서 3분 사이 이 정도 싫어요 얘 노플이야? 아 근데 노플 30초 아 풀 있어 풀 있어 잡았어 잘했어 바닥을 잘 쓰고 얘 노플 얘도 노플 미드 데리고 와줄래? 힐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많이 될 거 답답하죠 예 이게 하나 생명 어쨌거나 저쨌거나 싸움을 열긴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우격타짐 예 네, 무용에서 이거 약간 아! 뭐죠? 지금 디테일 왔어요 예 네, 그 왔죠 이제 또 자 리엔지 위험 수상 걸리고 죽었습니다 자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자 여기서 야, 예. 잠깐 무적 잠깐 무적 잠깐 무적 예, 말 그대로 잠깐 아. 예. 와 투신 이제 싹 다 정리했는데 하나 더! 세 명! 아니 진짜 케이트 왜 이렇게 잘해? 네. 6대 한 번이 만들어놨습니다. 좋은 스킬이 있는데 네. 그래서 공격도 아니죠. 그렇죠. 제이슨도 어떡할 네. 거냐고요. 자! 네. 미드 일단 깨버리고! 오른공 네. 타입군 교환했죠. 대전에 막 이거 어떡하지? 서 있을 테니까 좋아봐! 이거 뭐 어떻게 네. 부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것 같죠? 네. 지금 바루스 또 자요. 미드를 대놓고 그냥 끌어버렸습니다. 자, 큐베와 에이밍 선수는 미드를 밀고 있어요. 여기서 용을 치기도 힘들거든요. 불필요합이라서. 와, 이거 일단 3스택 주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치자. 예. 에이밍 옵니다. 버려. 바로 피 방울다 빠졌고. 아니, 양방향에서 이렇게 예. 몸킥이 무섭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어떻게 대응해요? 에이밍도 오겠죠? 자, 살아가자, 제발. 자 밑에 소환을 먼저 보나요? 소환에 네. 소환을 잡았어요. 잡았고 자 그리고 아 근데 자 현재까지는 머리쓰는 교환입니다만 네. 이제 앞에 넘어옵니다. 학살 중인데요. 네. 자 쿠로도 데뷔점 주고요. 자 타리꾼 실풀 대전의 박스 이후에 네. 에이밍 떴고요. 아 에이밍은 계속 에이밍이 타리꾼 떨어집니다. 우주의 방에 그리고 킬조이 이미 바루스는 아 이 전투 못 이겨 도망가고 있죠. 네. 너라도 살아라. 결국 네 명이 맞아요. 자 주변에 만나면 아 정멸 네 에이밍 정멸쯤은 될 것 아니야 몽둥이 이거 빵 에이밍 킬 마오카이 카운터 중 하나가 트런들인 것 트런들이 저게 중요해요 상대팀 플래시를 쓰고 기둥을 쓴 네. 타이밍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완벽하게 해낸 곳이었죠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서 때리니까 네. 팍 쓰러지죠 그렇죠 큐베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전멸까지 성공한 추하신 바와 같이 조이는 저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고요. 균형 때리는데 부닥 때리는데 쳐다볼 수밖에 없나 봅니다. 다음에 템투도 국밥 이거 먹어 그냥 살긴 사는데 네. 살기는 사나 어이구 신이 국밥을 먹어버리려는 기세죠. 마셔버리려는 기세입니다. 네. 나의 국밥이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이거 또? 이거 또? 혹시? 아 예, 죽었어요. 아, 예, 예. 혹시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상대도 혹시 해서 그런가. 1.4를 했나 봅니다. 에이밍. 아까 리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상대가 그런 플레이를 할지 모른다니까 네.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근데 오히려 끊기면 그러면 아, 더 힘들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끊어야 된다. 네, 끊겼습니다. 결국 1대1하던 네. 아래쪽 템트가 아이고 긁혀요 그래도 계속해서 어이구 긁히는 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파요 데스가 기동활용도 아, 되게 좋네요 붙잡아다 간신히 네. 살았습니다만 참치는 합류 그 미드까지 날아가고요 억제기 든 게 아 이거를 이 파산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있나요? 어이구 와, 지금
들어가고 오른군과 마우카이가 태어나는 마지막 네. 찬스죠. 한번 끝내지 말자 여기서. 다 남아서 여기서 끝나지 말자. 자 무조건 어떻게든 하루 뒤를 잡아. 에이밍이 딜할 수 있는 상황에 네. 견뎌내기 좀 쉽지 않거든요. 보자 직전면. 아 저분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 아 코로 엄청 날뛰고 있네. 네. 그리고 에이밍이 또다시 이때 바로 싸우고 있고요. 네. 넥슨 안 치면서 자 딜량 높이고 있습니다. 더 먹고 싶은 거다. 그쵸? 네. 와, 도저히 막을 수 없네요, 진짜. 넥스트 깨면서 GG!